전 투기자본감시센터 대표 장화식 씨에게 8억 원을 건넨 유회원 전 론스타코리아 대표의 계좌에 100억 원대 뭉칫돈이 남아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이 돈의 성격을 규명할 방침입니다. 전병남 기자입니다. 유회원 론스타코리아 전 대표의 계좌에서 100억 원대의 거액이 포착돼 검찰이 자금 성격 규명에 나섰습니다. 현재 검찰은 유 전 대표에게 배임 증제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미 8억 원을 받은 장화식 전 투기자본 감시센터 대표는 배임 수재 혐의로 구속된 상황. 검찰은 장 씨에게 건네진 돈이 론스타 비자금 중 일부일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론스타의 비자금이 유 전 대표의 계좌에 숨겨져 있을 경우 먹튀 논란을 빚은 론스타와 관련된 또 다른 수사가 시작될 수도 있습니다. 유 전 대표는 이 자금에 대해 정당하게 받은 돈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장 씨에게 건네진 8억 원 역시 자신의 수입 중 일부라는 게 유 전 대표의 설명입니다. 하지만 검찰은 8억 원이 건네진 이후에 론스타 비자금이 유입됐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돈이 건네진 시점인 2011년 9월 전후의 금융거래 내역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2012년 론스타는 보유 중이던 외환은행을 하나은행에 매각해 4조 7천억 원의 차익을 얻었습니다. 당시 챙긴 배당금만 1조 7천억 원. 유 전 대표와 장 씨, 그리고 양측의 당시 대표 변호사들에 대한 조사를 마친 검찰은 자금 성격이 규명되는 대로 수사 확대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TV조선 전병남입니다.